행복한 국민이 많아지는 나라 만드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경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가 문다혜 씨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지인과 함께 세 차례나 자리를 옮기며 7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굳이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질의하시는 분이든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의원님들이시든 이 질서 또 서로의 존중의 마음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취 운전을 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에 부닥쳐서 그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다친 모양이죠. 만취 운전을 해갖고 차를 부닥쳐갖고 상대방을 다치게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정 사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명확하게. 그 조항으로 충분히 의유를 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취해갖고 운전해갖고 다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다치겠습니다. 그게 그 위험운전 치사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그 약물 또는 음주운전으로 네. 했다는 그 구성 요건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그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맞다는 얘기로 예.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예. 만취 운전 문다혜 비공개 조사 방침 맞습니까? 부산 사갑 이성근 의원입니다. 이번에 문다혜 씨의 그 음주 운전 때문에 언론에서 부각하고 있는 그 분석하고 있는 문다혜 씨의 실정법 위반 및 위반 소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위반된 사실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정법 위반은 크든 적든 간에 존경하는 이성곤 의원님 예. 이제 그거는 이 정도로 좀 하시죠. 예. 지금 문다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그러면은 똑같은 거죠. 아니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놓고 왜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제가 이 국감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엄정하고 이 중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중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는 경찰청에 대한 업무 국정감사입니다. 그 개인과 또 공인과 제가 정말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질문을 끝까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책적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충분히 의사가 개진됐기 때문에 네. 좀 거기에 협조해 주시죠.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섯 분 질의하셨는데 이 중에 세 분이 문다혜 씨 관련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좀 오버랩이 됐는데요. 당시에 이상민, 윤희근, 오세훈, 박희영 같은 문제의 핵심 당사자들에게는 질의 한번 하지 않고 국정조사 내내 야당 의원에 대한 논란만 이야기했던 장면이 오버랩됐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이런 지금의 논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공적 지위에 있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자녀 이야기만 이 국정감사 내내 하고 있다는 점이 네, 국민들 보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다혜 씨야 자신이 저지른 일에 걸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저지른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그에 걸맞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데에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오늘 오전 질의만큼 열의를 갖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